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교회의 일곱 심장 가운데 오늘 마지막 부분 여섯 번째 아울리치에 대해서 아울리치 봉사 뭐 구제 섬김 제가 한국교회와 미국이나 유럽교회하고 교회의 프레임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1, 2번이 중심이고 예배나 전도가 중심이고 복음 전파 이 나머지 3, 4, 5, 6, 7은 가장 약한 거.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왜 3번부터 7번까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제가 임팩트를 둬서 강의하는 이유는 지금 와서 무슨 뭐 코로나가 뭐냐 이렇게 대책을 얘기하고 이러느끼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지금 이제 대책 말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우리는 2월 달부터 벌써 대책을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대책이에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목사 입에서 끊임없이 메시지가 나오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메시지가 셧다운 됐단 말이죠. 메시지가 멈췄단 말이죠. 메시지에 이 윗물이 위에로부터 물이 맑은 물이 내려오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물들이 정화가 되는 거, 깨끗해지는 거. 근데 메시지가 멈춰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부패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말씀이 나오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지금 우리가 어디를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근원지를 찾는 거예요. 근원지 말씀의 근원지.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환경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그게 고통이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 지금 교회가 메시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또 교회들이 이렇게 또 공격 대상이 되고 이제 뭘 할까? 뭐 이제 교회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이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 그렇게도 모를까?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모를까? 코로나 종식하는 거 쉽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돼요. 집중력을 잃으면은 그 사이로 틈새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목사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갈 곳 안 갈 곳 구분해서 분별하고 구별해서 살아야지. 지금은 돌아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를 지킬 때고 믿음을 지킬 때이고 지금 말씀을 지킬 때이지 여기저기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교회만 교회 지키고 있는데 병들은 거 봤습니까? 그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 지금 이럴 때 뭐가 비상목회입니까? 제가 다시 이번엔 더 강조한 것이 왜 비상목회냐? 왜 비상시국이냐? 비상시국, 비상목회, 이 비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모든 것의 위기란 위기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상이라는 거 위기. 이게 생존의 위기. 이게 삶의 위기. 모든 것의 위기식이에요. 위기식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교인들에게 이 위기 때에 이게 엄중한 시기에 그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재난의 중심에 와 있을 때 이미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그 말씀 이제 와서 재난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니 물바다 불바다 된 상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요? 불이 시작될 때 꺼야지 불이 타오를 때는 끌 수 없어요 그걸.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예배가 중단되고 말씀이 중단되고 모든 기도가 중단되고 사역이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라고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저희를 112일 가는 거 아니에요. 점점 1, 1, 2 점점 키워서 112일 동안 7월 6일부터 즉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나라가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거 볼 거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교회, 교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가.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맨 밑에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또 이런 난리가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한 4, 5일 사이에 저는 분명히 4, 5일 사이에 이 정부에서 교회를 향한 특단의 조치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겁니다. 더 심각하게 제가 표현하면 아마 진짜 교회도 이제는 셧다운, 락다운, 락다운이라는 거는 제재해서 이 제재 체제로 가버리는 걸 체제 자체를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는 이제 지배 쪽으로 갈 수 이런 특단의 조치가 며칠 사이에 나올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나 이 정부는. 젊은 애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번질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에서 나오면 그건 영락 없어요. 마지막에 목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그 목사님들 성도들 교회 지켜라. 그리고 목사 입에서 계속 메시지 딴짓하는 분한테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대책 이제 와서는 그 대책 자체가 세미나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아 지금 6개월이 가는 6개월 지나고 나서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지금 강의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목회 전반적인 부분을 전반적인 거예요. 목회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번 살피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도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뭐가 비상목회인지 이 비상목회는 극단적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 위기 목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깨어 준비해라. 지금 잠들면 안 된다.
예전에는 밤이면 잠을 잤지만 지금은 밤이 와도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상시국 때는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낮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만이 그런 교회만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 종교적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지금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제가 느끼는 위기감의 차이는요, 이건 한없이 멀어요. 제가 이거 다시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10월 25일까지 또 왜 112일간을 또 교인들과 교인들에게 왜 동기부여를 주어서 가야 될 것이냐? 이게 빈틈을 주면은 빈틈 이 사단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사단이 들어오는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지금?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이 기도. 주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가 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진짜 나라가.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해야 되는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 설교는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번 주에 이 기도 안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해오는 기도는 그 의미 자체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빼놓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섯 번째 사역은 아울리치 사역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아울리치 자체가 없죠. 이게 봉사 사역인데 이게 봉사 활동. 우리는 교회 내부적 봉사를 강조하는데 교회는 내부적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봉사가 중요한 거죠. 밖을 향해서 아울리치가 되는 거. 이 구제, 암스, 구제하고 그다음에 섬기는 거.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하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6장 1절, 9장 36절, 10장 2절, 10장 4절, 10장 31절, 24장 17절 거기에 항상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구제. 이 구제, 봉사, 구제, 섬기 같은 의미인데 그럼 사도행전은 뭐 하는 거냐? 그 영적인, 영적으로만 말씀만 있고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함께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공동체라고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우리는 이 봉사, 구제, 섬김이 이건 부분적으로, 일부분에 돼 있는 거고, 이 사도행전 교회는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봉사의 공동체, 구제 공동체, 섬김 공동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이 영적인 것도 좋지만은 관계적 교회, 유기적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절과 3절과 4절에서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구제하는 삶, 구제하는 신앙. 구제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사역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런 사회적
이 사회적 영역을 교회는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이 사역은 품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품고 가는 거. 우리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내부적으로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점점 교회가 멀어져 가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요. 전도의 매뉴얼에 가장 강력한 전도는 봉사, 구제, 섬김에 있는 거예요. 가서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전도의 힘이 나오는 것은 지속된 봉사, 지속된 구제, 지속된 섬김으로부터 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팀 켈러가 가장 잘한 게 그거예요. 팀 켈러는 그 리디머 교회 안에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 의식하고 팀 켈러의 의식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거를 교회에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려고 다 주인의식을 갖는 거고 리디머 교회는 전부 다 교인들을 두세 명, 세네 명 파송하고 재정을 그곳에 보내서 그러니까 사람 파송하고 재정도 함께 보내면서 전부 도시 속으로, 예? 지역 속으로 성도들을 전부 다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는 복지센터를 하고 교육을 하고 뭐를 하든 전부 다 교회가 그거를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사람과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리디머 교회는 리디머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세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도시와 지역의 그 아울리치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외부적 봉사 활동에 미니스트리 함께하는 기관이 거기에 150개 이상이 쫙 같이 써 있다고. 그러니까 그 150개의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을 두 명, 세 명씩 다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래서 한 50군데만 우리 교인들이 파송돼 있으면은 결국 그 50군데의 기관은 전부 다 어디로 올 수밖에 없냐면 그건 교회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아울리치 미니스트리가 가장 교회가 전도에도 힘이 되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 가장 유익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전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장 1절, 9장 36절, 10장 2절, 10장 4절, 10장 31절, 24장 17절 거기는 구제라는 단어가 항상 사도행전의 중심 언어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면은 뭐 영적 능력만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숫자만 3천명, 5천명 늘어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공동체 형성. 우리 한국교회 같이 제도적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시라는 거예요, 저는. 1, 2번도 중요하지만 3, 4, 5, 6, 7번을 항상 함께 가르쳐야 된다. 함께. 그래야 코로나가 와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유독 왜 한국 교회만 이런지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코로나는 전 세계로 왔는데 왜 한국 교회만 이렇게 되냐? 저는 매일 지금 들어가서 사이트 미국하고 계속
계속 들어가 사이트 보고, 캐나다 들어가 보고, 호주도 들어가 보고, 영국도 가서 들어가 보고. 교회 문제가 이렇게 되는 데가 한 나라도 없어요. 요즘 며칠 사이에 또 제일 많이 지금 매스컴에서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참 저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답답해요. 목사님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 말이죠. 이거 붙여놓고 이 배너가 떨어질 때까지 교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이 비상의 비상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그 긴장감, 그 집중력 이걸 놓치지 않도록 이 안일, 냉담, 방치 이거는 가장 큰 잘못된 목회라니까요. 그냥 내가 알아서 되겠지. 시간 지나면 좀 없어지겠지. 그렇지 않,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이대로 가면 2012년, 2021년도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제적, 구제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다. 구제 중심 공동체. 그러니까 사회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그 다음에 서신서에도 마찬가지. 서신서는 봉사가 중심인 거죠. 봉사. 사도행전이 구제 중심이라면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봉사가 중심이 되는 거. 봉사.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게 교회죠. 이 봉사의 직무를 잘할 줄 아는 사람. 또 에베소 4장 12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면 이 봉사는 아울리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로만 돼 있으면 안 돼요. 전도만 하면 안 돼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우리 성도들이 잘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또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섬김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이 빠지면은 그건 주님의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울리치 미니스트리 이 봉사 사역을 한다는 의미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 세 가지죠. 구제나 봉사나 섬김 사역을 한다는 의미는 이걸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 이 사역이 가능해요.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일곱 기둥은 일곱 심장은 이 목회의 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일곱 개는 하라는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 교회는 세상을 끌어안아야 된다. 세상을 끌어안는 교회. 그래서 지역교,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 우리 한국교회 사역은 이런 가난한 자들 사역, 외국교회는 난민 사역, 난민자들, 다문화 사역들, 이런 여러 그 사역들의 범위가, 아울리치 미니스트리가 커요. 학교 사역, 복지 사역, 이런 것들이 크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울리치 사역 하는 것이 그냥 노약자들이나 뭐 도시락 주고, 이제 그런 사역들 몇 가지만 하는데, 미국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이, 한국 교회는 교회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한국 교회는 극하게 셧다운이 되어버리죠. 근데 미국 교회는 연결망이 많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금방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예배나 뭐 예배 하나 안 드리면 한국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아울리치 사역이, 아울리치 미니스트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런 저기 구글에 들어가서 아울리치 미니스트리를 한번 치고 보셔야 돼. 얼마나 세계 교회들이 아울리치 미니스트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강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울리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없단 말이에요. 사명선언이 없단 말이죠. 봉사하는 것에 대한 사명선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교회들은 아울리치 미니스트리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전부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교회의 근원을 바꿔야 돼. 교회의 근원.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책이라는 거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책이라는 거는 원리를 말하는 게, 원리, 프린시플. 메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 스타일 바꾸고, 무슨 뭐, 목회 스타일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의 본질적 원리가 뭐냐, 성경적 원리. 그, 달라스 윌라드의 신학이 그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한 거. 사람들이 지금은, 이 사회가 점점 자꾸 질이 저하되는 거야, 질 저하. 모든 질이, 정신적인 거. 저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20세에서 27세까지의 여성, 20세에서 27세까지의 여성 중에 3명 중에 2명이 자살 충동을 다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2배 이상.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삶의 영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가 30세, 40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20대도 지금 어제 발표 보니까 KDI에서 그 7,000명을 6, 7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20살까지의 그 과정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연구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이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니까 20세에서 27세까지 그 여성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과의 교류. 그러니까 20살에 27살 여자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첫 번째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20대에서 20에서 27세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개발. 근데 20대에서 27세까지 여자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엄마하고
시간 보내고 아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에 전 그걸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안일하기. 세 번째가 외형 외모 가꾸기. 자, 그게 지금 20에서 27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삶의 방식이. 근데 거 봐요. 자기 개발도 안 되고 사회 연결도 안 되고 네트워크도 안 되고 그다음에 관계 형성.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병이 드는 게 그 정신적인 병이 들면서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질이 나빠. 믿음이라고 하는 형성되는 믿음의 질 자체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 믿음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목사에 대한 불신, 이게 점진적으로 그게 계속 퍼져나. 이게 사회적, 사회가 이렇게 불신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달라스 윌라드는 점점 사람의 질만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 행동, 비인격적 행동을 많이 하는, 비인격적인. 지금 거의 다 그렇잖아요. 비인격적 행동. 지식인이라 사는, 응?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본성, 그 인격을 가지고 양심과 상식과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것. 그 다음에 본질을 상실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질 자체. 교회의 본질, 인간의 본질, 삶의 본질. 이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런,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월간 아름다운 사람 하는 이유가 그걸로요. 제가 아름다운 사람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와 사회와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그래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교회의 혁신적 모델이 필요하지. 혁신적 모델. 완전히 혁신적 모델에 새로운 개척자가 필요한 거지. 약간의 수정하는 걸로 가서는 돌이키지 못한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약간 뭘 고쳐서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뿌리채 바꿔야 돼, 이게.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 바꿔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이번에 다시 가잖아요. 오 솔라, 오 오직 다섯 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 이제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오직 신앙, 오직. 그 다섯 개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오직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 그냥 어쩌다 성경. 어쩌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왜 예수 믿었지?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저게 500년 이상을 버티게 만든 거거나 오직 신앙이. 근데 우리는 지금 오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고 다 인본적이고 다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 세상을 끌어안고 가는 거거든. 세상과 대결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전투지만 교회는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끌어안고 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자꾸 가르쳐야 돼요. 이 봉사, 구제, 섬김은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사회와 함께하는 이건 공동체 사역이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 봉사만 잘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삶으로 살아는 이웃과 함께, 지역과 함께, 함께 살아내는 그게 가장 좋은 전도다. 그래서 뭘 자꾸 하셔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셔야 돼요.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의 이웃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돌봐주는 모임을 가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이 돌봄의 모임. 요즘은 집에서 젊은이들이 밥을 해 먹지 않죠. 요리를 하지 않아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얼마든지 많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요리예요, 요리. 그럼 그걸 보는 이유가 뭐 그걸 해먹기 위해서 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대리만족. 그걸 해서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요리 같지 않은 요리가 99%예요. 제가 끓이는 잔치국수 그런 맛을 못 낸다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 응?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로 가냐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교회와 단절, 이렇게 자꾸 단절된 사회로 가면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돌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음식 같이 못 먹고, 요즘 뭐 음식 같이 먹었다는 난리나. 김장도 안 하고 같이 뭐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사막화되고 교회가 점점 교회 생태계가 죽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 관계가 단절될 때, 저는 그래, 공동체 개념이 사라질 때, 몸의 개념, 팀의 개념, 또 공동체의 개념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 뭐 사회가 이렇고 시대가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천만에 그렇지 않죠. 아, 초대교회는 어? 초대교회는 1세기 교회이기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게 1세기 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21세기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신앙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같은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같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같은 거예요. 시대라고 말씀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시대라고 믿음이 바뀌면 그 믿음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이 사라진 거 많습니다. 근데 지킬 걸 지키는 거예요. 이 브랜드, 원래 교회는 이 예배도 전통적 예배나 의전적 예배나 이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블렌디드 월십이라고 해서 통합적 예배거든요. 예배는 통합적 예배예요. 개신교 예배는 통합적 예배예요. 블렌디드 월십. 그 블렌디드 월십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이게 주기도하고 똑같아요. 주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말씀도 그렇게 넣어놨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모든 게 다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과 또 사람에 관한 것. 그게 균형이에요. 밸런스. 믿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좋아야 돼. 믿음만 좋아서는 안 돼. 관계도 좋아야 돼. 목사님의 리더십에서 영적 리더십만 있으면 안 돼요. 삶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 관계의 리더십. 그런 것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봉사와 구제와 섬김 사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서로 돌봐주는 모임이다. 이건 서로 돌보는 모임 안에 내가 거기에 인볼브 돼 있는, 거기에 참여가 돼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교회가 축복이 되냐면 돌봄이 강한 교회가 축복이 돼요. 영적인 게 축복.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관대함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믿음이 축복의 비결이 아니에요. 관대함이 축복의 비결.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 성도들도 축복받는 성도들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봉사, 구제, 섬김. 이게 강한 교회. 그런 강한 사람들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인색하고 냉담하고 뭐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이건 직접 섬김에 참여하는 거예요. 직접 섬김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돈, 시간, 노력을 다 직접 섬김에 참여하는 거. 노력 투자죠.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역이나 속회나 이런 소그룹 모임 이거를 전부 다 바꿀 것,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중심에서 섬김 중심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모이면 섬기는 걸 잘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야 돼요. 모이면 섬기는 걸 잘하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우리는 한국교회는 전부 예배가 축복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교회는 예배가 섬김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큰 틀의 차이는요, 그건 교회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성 과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이미 국민들이 수입의 40%가 이미 40%가 어떻게든 뭐 세금이든 기부금이든 뭐든지 하여튼 수입의 40%는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구조하고 다르죠. 우리는 수입의 100%를 자기 혼자 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는 99.9%입니다. 순도, 국민의 순도 99.9%. 예, 이건 돈에 그냥 절여 있는 거. 전 세계 이런 민족 없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도 없고 전 세계 이런 교회도 없고.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참 특이하다.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 어려운 와중에 세상이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요즘은요, 이 아이들이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데 1박 2일씩 하는데 하룻밤에 집값이 70만 원에서 110만 원씩 집을 한 이렇게 풀로 이렇게 다 돼 있대. 그냥 뭐 거기에 놀이방도 있고 뭐 모래 뭐 놀이도 있고 무슨 뭐 그 뭐야 미끄럼틀도 있고 방 안에 그게 한 세트로 다 돼 있다는 전부 다. 근데 그게 하룻밤에 70만 원에서 그다음에 110만 원씩. 근데 그게 전부 다 한 달 두 달 다 이미 예약 다 끝났다. 토요일날 저기 뭐야 딸아이가 그 얘기하면서 그걸 그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세상에 가평하고 거기는 다 그거더구만. 이야 진짜. 근데 뭐 룸이 없는 거. 근데 거기 가격 보니까 제일 싼 게 60만 원. 그러니 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이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게 그리스도의 여기 마지막이 그거는 이게. 구제봉사 섬김이라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럼 서로 사랑하고, 응? 서로 섬기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거. 이 베풀고 하는 베풀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베풀면은 다 돌아오거든. 베풀면 뭐라도 주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는 경쟁을 통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냐? 종이 되는 거라. 종이 되라. 종이 되라. 그러니까 낮아지는 자가 결국. 그러니까 그거 연습해야 되는데, 낮아지려고 안 하고, 전부 다 앞서려고 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어려우니까 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용기를 주느라고 어제 그랬어요. 어려울 때 뭐든 어제 어떻게다 어제 저기 여기 뭐 좀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랬어요. 어려울 때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어려울 때 섬기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가장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제 섬기라. 그러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죠. 넉넉할 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 베풀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지금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책에서 뭐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럴 때 냉담하고 이럴 때 잔인하고 이럴 때 부정적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기뻐하고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베풀고 섬기고 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저는 지금 설교하면요, 저는 진짜 이 설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책 저는 없어요. 지금 아니 6개월이 지나서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지금 대책 세미나 뭐 저도 몇 군데 예약돼 있지만은 저는 가서 진짜 제가 분명하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일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교회가 뭐냐?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 방법 찾고 지금까지 방법 수없이 찾아왔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의인 하나만 있어도,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살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건 뭐 방법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그냥 아울리치 사역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목사님 뭐 이걸 아울리치 하면 봉사, 구제, 섬김이 포함된 사역인데 이 아울리치 사역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미지를 높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미지와 영향력,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 영향력. 교회는 이미지만 주면 안 되거든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섬길 줄 아는 교회, 이 섬김이 강한 교회, 신앙 가운데서 섬김이 강한 신앙,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축복의 진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축복의 양이 월등하게
길이 높은 교회. 그러니까 섬김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게 그 종교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종교를 평가할 때 두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보면은 그 종교의 질을 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질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섬김이 중심이잖아요. 섬김. 그러니까 질이 높은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중심, 전부 다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잘 되는 거고,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하나님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본인은 밀알이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 그래서 종교 중에 가장 질이 높은,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플랜팅. 이 플랜팅은 단순히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전부죠. 가정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모든 걸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항상 플랜팅이죠. 세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플랜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세팅, 좋은 거를 갖다가 막 교회를 가면은 예배도 좋은 스타일 예배, 기도도 좋은 프로그램, 뭐 훈련도 좋은 거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갖다가 막 펼쳐 놓으면은 이게 뭐 뷔페 식당 가면은 막 이것저것 다 펼쳐 놓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것처럼. 근데 교회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하나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건 시스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플랜팅 한다는 건 뭐냐? 이것도 플랜팅 한다는 거는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 세운다는 것은 뭐냐? 그건 가치와 본질을, 가치와 가치와 본질을 찾는 거죠. 가치와 본질을 찾는 거죠. 가치와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중심성. 그러니까 교회도 뭐가 중심이 되었냐? 그리스도 중심이죠. 교회의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죠.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런 가치와 본질로 되어 있는 거, 그게 플랜팅의 원리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또 플랜팅을 한다는 것은 사도성을 회복하는 거죠. 사도성을 회복. 가치와 본질 추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성 회복. 교회를 정의할 때 성경적 정의,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하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예배 드릴 때마다 교인들하고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성경적 정의죠. 근데 이 정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정의 안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이지 않죠. 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이 일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질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가치. valuation. value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가치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개혁시킨다고 할 때, 개혁. Reformed Church 할 때, 그 개혁한다고 할 때, 이 개혁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치 부여를 얘기하는 가치 부여. 아까 얘기했잖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있고, 저게 가치예요, 가치. 뭐, 전도를 몇 명 하고, 뭐, 예배 이걸 뭐,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저런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하면 일하는 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문제 생기고, 일하다가 어려움 주고, 일하다가 사람 잃어버리고. 근데 서로 가치를 높여가면은 말할 거 없는 거죠. 싸울 일이 한 서로가 부부가 가치를 높여가는데 어떻게 싸워?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얘기해요. 당신은 이 세상에 내가 아는 여자 중에 가장 지성적인 아내입니다.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아는 여자 중에 당신은 가장 지성적인 남자입니다. 그럼 그 남자가 뭐 돈 훔쳐서라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지. 교회는 그런 사도성을 가질 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공부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려운 거라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종류를 말했거나 교회라고 하는 특성을 말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한 다음에 한 말씀도 안 하죠. 한 말씀.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건 하나밖에 없거나 사도들을 보내는 거. 그리고 결국 그 사도들은 그 교회를 사도성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 사도성 교회가 되게 한 거.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이 넘어오지만은 지금도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교회라는 건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건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원리밖에 없잖아요, 원리.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성의 원리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텍스트가 사도행전 중심 아닙니까? 사도행전 중심. 여기도 중심성이 중요해요. 가치와 본질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여기 사도성 회복의 중심은 사도행전이고, 중심성이 중요해요. 플랜팅 할 때는 그 어떤 중심으로 하는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 세계화죠. 시스템 세계화. 플랜팅이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세계화, 이것도 중심성이에요. 이 세계적 중심은 지금도 날마다 세워가는 액츠 29 중심이죠. 그래서 액츠 29는 세계교회와의 네트워크다. 세계교회와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다. 세계교회는 하나입니다. 자꾸 그걸 가리켜야 돼요. 세계교회.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계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로 인한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에 심고 물주고 자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시스템. 심고 물주고 자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고 물주고 자란다는 거는 생명 운동.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체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조직화하면 안 돼요. 교회를 생명의 유기적 교회로 만들어요. 생명의 유기적 교회. 살려내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성숙돼가고, 성숙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이렇게 일곱 가지 그 기둥, 교회의 건강도, 또 교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을 제가 세 타입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점, 목회적 취약점, 이게 코로나로 보니까 어디가 약하냐면 이쪽이 약한 거예요. 3번부터 7번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제자도 사역이 약하고 청지기 의식이 약하고 이게 다 그겁니까? 제자도, 청지기 의식,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거, 아울리치,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세워가는 이런 작업들이 전혀 안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인사이드가 약하니까 이런 밖으로 드러나는 이건 아웃사이드 사역이거든. 이건 인사이드 사역.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일곱 기둥 사역은 앞으로 정말 이거는 매뉴얼화 돼야 되고 체계화 되어서 제가 이제 정의는 다 강의해 드렸어요.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 드렸고 자료도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 이미 다 드렸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고 우리 교회는 1번에서 7번까지 가운데 이 일곱 기둥 가운데 도대체 뭐가 약하고 어떤 것은 지금 전혀 돼 있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디자인하라는 뜻이에요. 디자인. 목사님 이런 강의를 전문적으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 뭐부터 세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신학이나 유럽 신학은 이런 것들이 워낙 견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그 교회 형성하는 과정들을 보면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하고 전혀 다르다. 전 요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제 와서 대책 얘기하는 자 이제 와서 대책하고 지금 와서 우리가 2월 첫 주에 배웠던 재앙을 지금 와서 강사들이 재앙 얘기하고 있으면은 지금은 성경 말씀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즉, 계속 72상 공동체, 저게 메시지예요. 코로나 종식 5대 회복, 저런 게 메시지라니까.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 설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메시지, 교과서 메시지, 원칙 중심의 메시지. 지금은 이것저것 섞었다가는, 그래서 제가 오솔라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다섯 가지로, 이제는 이 다섯 가지로 올해 마무리하자. 이 마무리를 해 나갈 때 정확하게 세 타이틀, 코로나 종교개혁, 종교개혁정신, 진짜 지금 개혁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대로. 작은 마르틴 루터가 되고, 작은 존 칼빈이 되고, 작은 쯔빙글리가 되고, 작은 웨슬리가 되는.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비상목회 해야 된다고. 그리고 112는 아시다시피, 이거 신고전화이지. 하나님 앞에 비상전화가 필요한 거야, 지금. 저것도 하나님이 날짜를 얼마나 잘 주셨는지. 야, 진짜 하나님은 저 칠칠할 때도 제가, 야, 저건 나르는 거다. 근데 이번에 112는 하나님 앞에 비상전화. 신고합니다. 이 땅을 빨리 고쳐주시기 위해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7월 5일 날 저희들이 5대 회복인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으로 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또 이게 근원지가 돼서 제2의 교회 또 생존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깨어있으라. 두 번째가 준비하라. 세 번째가 무장해라. 우리가 지금 다시 112일 동안 여기 써있는 것처럼 비상목회로 하는데 주제 자체는 종교개혁신앙입니다. 종교개혁신앙. 그래서 종교개혁신앙이 바로 오 솔라 신앙이 오 솔라. 그래서 오직 신앙. 그래서 종교 개혁 오직 신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전성도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되고 은혜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되어야 되고 믿음이 중심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세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 5대 신앙이 지금 500년이 넘도록 개혁교회를 이끌고 온 것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이제 그 십계명 주기도 사도신경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 5대 신앙에 대한 메시지도 제가 원패파로 하려고 합니다. 저것도 똑같이 제가 이번에 원패파 작업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텍스트 설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원칙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번 주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우리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빠졌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가 없을까? 왜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만 있을까? 이게 어거스틴의 말을 처음으로 제가 썼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여줬던 그 나라의 개념. 어거스틴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서글픈 실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원칙 중심의 말씀, 텍스트 중심의 말씀.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제가 원페이퍼 작업은 계속하려고. 그래서 좀 목사님도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세요. 그 원페이퍼는 정말 목사님들이 집중력 있게 그 말씀들 찾아 말씀을 제가 보통 한 30구절 정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0절씩은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익숙해져야, 그래야 이 신앙이 견고해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그게 중심이 안 되면 결국 교회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대책 세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셔서 이 말씀의 공급처, 말씀의 근원지가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그래서 7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또 112일간에 이제 77일이 끝나고 112일 동안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은 11월 추수감사절 때 가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팀들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선물 주실 겁니다. 교회 그렇게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왜 터집니까? 그 교회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잖아요. 교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계속 메시지 내는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거는 그거예요. 교회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피하고 도망가고 숨으면 결국 망하는 거라고. 여기 제가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10월 25일까지 마지막 이겨내서 종교개혁과 교회 세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진짜 10월 25일이 개혁주일인 동시에 교회 세움주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제2의 세움을 받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 만들지 말고 세우는 교회 만드셔서 이 세움신앙이 곧 회복신앙입니다. 세움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세우고 사역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출석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네. 어려울 때일수록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얼마나